더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정말 제몸 거동이 힘들기 전까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단은 제 몸부터 풀고 제 스트레칭부터 하고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가지고 걔들이 이제 아침에 장 안에 견사 안에서 밥 주고 그리고 애들을 다 꺼내주죠. 다 꺼내주면은 애들은 이제 견사 안에서 배변을 참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제 배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애들 똥 싸는 거를 봅니다. 왜냐면 변 상태야말로 강아지들 건강하고 이제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얘가 어떤 똥을 싸나 얘는 어떤 똥을 쌌나 이 똥은 누구 똥인가 하면서 한 애들이 그 배변을 마치는데 거의 3, 40분 정도 걸려요. 그 3, 40분 동안 일로 와. 계속 애들 똥 싸는 거 구경하면서 싸면은 치워주고 싸면은 치워주고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물 주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그럼 이제 점심 먹고 한숨 쉬다가 이제 조금 몸이 이제 좀 포만감이 이제 얻었을 때쯤 이제 막 애들 목욕시키거나 훈련시키거나 산책 나가거나 이런 건 이제 오후 때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서는 걔들을 다시 견사로 넣어줘요. 해가 지면 바로 넣어주고 저녁밥을 주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한 10시, 11시쯤에 애들 이제 저녁 배변을 시켜주고 그리고 잘 자 우선 문,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저도 이제 자러 갑니다. 전혀 못 봅니다. 저는 벌은 돈으로 다시 얘네한테 투자하고 더 맛있는 밥 사주고 더 좋은 밥 사주고 또 장난감 사주고 애들 이제 가끔 제가 나갈 때 이제 부탁을 하고는 하죠. 애들 물 좀 줄 수 있어요. 애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애들 물 좀 주세요. 물 달라는 부탁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애들 밥 주는 건 얘 밥은 어떻게 해주고 제 밥은 어떻게 해주고 다 다른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고자 가자니 조금 복잡하고 하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밥 주고 애들 꺼내놓는 건 제가 일단은 어지간하면 다 하려고 그러고요. 물만 주세요라는 부탁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면 애들 넣어주세요. 애들 이제 견사로 이제 퇴근시켜주세요. 아니면 애들 뭐 그런 정도? 딱 그 정도만 해주고 계세요. 집을 비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아이들의 먹고 자고 싸는 것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를 버리고 막 몇 박 며칠 여행 간다거나 오랫동안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에도 막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나 얘네 빨리 이제 퇴근시켜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물 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책임감이죠. 한테선 더 좋은 견주들,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되는 견주들, 아 이런 아이 분양해줘서 더 고맙다는 견주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그런 후회 같은 것은 없이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견주분들이 다들 아 우리 애들 형제 언제 모여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한 내후년쯤이나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아 금년에 하는 거예요? 금년 가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들 물어보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내 금년 가을에 합시다! 우선은 바로 이제 주최를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집 강아지들 패밀리들끼리 이제 친목이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 외에 큰 목적은 있지 않아요. 저희 그 브리더 해주시는 분이 이제 다 작견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배 아빠랑 이제 엄마는 지금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아빠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되게 멀리 있거든요. 회사가. 같은 그 새끼들 그 동년배 애들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랄까.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아서 진짜 정말 가족 같은 느낌. 산책해서 나가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게 사회화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다 작잖아요. 저렇게 큰 애들 안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애들 키우다고 키우는 견주님들 만나다 보면 좀 아 빨리 가라는 식이던가 좀 쟤는 약간 많이 활발한데 같이 놀다 보면 애가 지쳐서 가고 그러니까 쟤는 다 못 풀더라고요. 그 저는 항상 소수정예만을 키우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원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스포츠적으로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아까우니까 번식 좀 해볼까 하고 얘를 그냥 번식용으로만 쓰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데리고 있는 모든 보더콜리들은 원반을 잘해요.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그만큼 소수정예만을 계속 꾸려가면서 어설픈 아이가 없도록 조금 탄탄한 그런 견사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저는 사람들이 보더콜리 어디서 분양받을까요? 하면은 아 라스루시다요. 거기 어때요?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견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믿을만해요. 믿을만한 강아지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저는 사실 하면서도 아 이거를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였나라고 고민했을 때도 있었고 이걸로 내가 계속 꾸준히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밥 안 굶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도 뜨문뜨문 들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아직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제 조금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브리더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운 입장이지만 아 저는 브리더입니다. 저는 웰시코, 카딩어 웰시코기 보더콜리 브리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브리더가 되고 싶습니다.